성균관대학교 WMP 총동네장이시면서 덕대건설 이동희 회장님 모시고 몇대몇 다섯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죠? 쉬면 안 됩니다.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이 새로운 세계에 접해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이 화면. 예, 아. 그러니까 정면을 봐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 어차피 그 눈 크게 떠봐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내장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중에 아파트 내장공사. 아파트 내장공사.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석고보도 마감하고 칸막이 하고 또 청정을 하고 그다음에 몰딩을 돌리고 길어진다. 그럼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저 앞에 저 뒤에 여기 무슨 등이 켜져 있어요? 황색 등. 아, 우리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우리 총동문회 등산회장님, 네, 같이 계신데요. 저 황색 등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야죠. 네. 네. 잘 쓰세요? 안 씁니다. 안 써? 속도를 줄이죠. 속도에 따라서 내가 도저히 멈출 수 없겠다 싶을 때는 네, 지나가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조정이 하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황색 뿌릴 때 멈추려 안 하고 오히려 밟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건 매우 위험해요, 그건. 위험한. 뒤따라오는 차량이 섰을 때 나를 받을까봐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새벽에 보면은 대낮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새벽에는 굉장히 좀 그런 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황색등일 때 서야 될까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는 서고 싶은데 뒤에 오는 차가 세게 달려오면 가까이서 보면은 나는 멈추더라도 뒤차는 못 멈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색이에요, 녹색.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 아니야.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렇죠. 지나왔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 아이쿠. 아, 지금 얘기하신 그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딱 생겼네. 딱. 지금 여기 황색등이 이때야. 이때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멈출 수 있죠. 멈출 수 있는데 그냥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가. 가다가 앞차 가는 듯 하다가 멈췄어. 왜 멈췄을까?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를 했어. 다시 한번 보겠다. 여기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예. 자, 여기서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자, 쭉 가다가 황색 신호. 그지? 아, 저기서 신호를 했네. 수신호를 했네요. 그죠? 네. 다시 한 번. 그래서 쭉 가는데. 여기. 그지? 뭐, 손이 올라가잖아. 그지? 여기. 예. 수신호 딱 하니까 이 차가 가려고 그러다가 급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다시 뒤로 돌리면은 앞차가 쭉 가 이때 수신호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지?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멈추면 뒤차가 빠르게 달려오니까 뒤차가 다를 받을 것 같아. 근데 저 앞차는 보범운전 수신호 보고 멈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냐면은 황색불 신호를 받고 통과하던 앞차가 수신호로 급정거해서 모범운전 수신호 급정거해서 그래서 제가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아, 이번 사고 백대형. 네, 백대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 네, 저희 과실이 100% 나올 수 있습니다. 앞차는 수신호 보고 멈췄으니까. 근데 뒤차는 황색 신호에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겠지 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그렇죠. 앞차는 자, 취향이요. 예. 저기 신호기하고 수신호하고 어느 게 우선이에요? 수신호가요. 수신호. 수신호는 누구 소신호?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경찰관. 경찰관. 예. 그다음에 또 뭐 의무 경찰.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는 내가 모범운전자야.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여기 좀 막히네. 그래서 거기서 수신호 그건 안 돼. 네. 경찰관한테 딱 자기 자리가 있어. 예, 정해진 자리가 있죠. 그렇게 경찰관의 지휘하에 되는 그런 수신호. 네. 그다음에 또 군부대 이동 관련해서 헌병. 그다음에 또 소방서 앞에서는 소방차 출동하는 네, 소방 공무원이 스톱시켜. 네, 네. 이런 게 수신호야. 그 수신호에 있으면 수신호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모범운전자가 수신호하니까 딱 앞차 멈추고 잘못이라 할 수 없지. 네. 그렇죠? 그리고 앞차는 그리고 이미 지나치는 상황이야. 정지선을 막 지났거나 또는 정지선 직전이면 못 멈추잖아.
그죠? 내가 어디 서겠어 거기서. 자, 황색 신호에, 황색 신호가 정지선에 한 2m 앞에서, 2m 앞에 황색 신호 나왔어. 어, 멈추라지? 팍! 뭐, 급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어디 서겠어? 횡단보도를 건 넘겠죠, 그게. 교차로 중간이나. 교차로 중간쯤 서겠지. 또는 그 다음 횡단보도 좀 못 가서 서겠지. 교차로 어중간에 서겠지.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돼? 진로 방해가 돼. 다른 차들이 방해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급제동하면은 뒤에서 오는 차랑 사고 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빠져나가줘야 될 차가 안 빠져나가면 어중간에 멈춰 그 다음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중간에 갇혀갖고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 딜레마 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딜레마 존인지 이미 교차로 통과했는지는 불분명해. 자, 여기서 제가 평소에 해당 이 사고처럼 운전하지 않고요. 교차로 무리만 진입 또는 예측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살아왔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후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앞차의 책임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앞차는 앞차 잘못 없죠. 제3의 원인 제공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앞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90%, 10%는 다른 쪽에. 그게 뭐냐면은 그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신을 했느냐.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앞차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 100%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혹시 무리하게 수신한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예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흐름 중 급작스러운 수신호로 사고 발생을 유발했을 경우 거기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차는 황색불을 받는 시점이 정지선 직전입니다. 정지선 바로 직전. 한 1m 전. 그럼 어떻게 멈춰? 통과하려던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건 판단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안 잡았다 나중에 잡잖아. 감속도 횡단보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정지선 지난 다음에. 정지를 하는 차를 보고 급감속했으나 전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노면이 살짝 얼었어. 그래서 미끄러져서 앞차를 들이받았대. 그래서 오고 있는 차에게 정지신호로 바뀔 것이니 감속하라는 신호와 그 오고 있는 차에게 이제 꼬리 물기 끊어줄 때 그 신호랑 정지가 어려운 차들은 신호를 지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차는 분명히 정선 내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지할 수 없, 앞차는 정선 앞에 멈출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설 수 있었어. 그치?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색불로 변경되자마자 교통지도를 하던 모범 기사님들께서는 바로 정지, 멈추라 했으니까. 그러면 교차를 통과하려다가 도저히 멈출 수 없던 갑자기 급제동한 거 보고. 이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분들도 좀 더 여유로운 수신을 하셨더라면 해당 사고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사실 제 차는 앞차와 상관없이, 앞차와 관계없이 나는 멈췄어야 되죠. 그렇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분이 후회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이 궁금합니다. 교통 수신호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은 없는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 한 번씩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매하게 황색 신호에 걸려 정지하느냐 아니면 지나가느냐.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처럼 앞차가 지나가길래 나도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가 나는 앞으로 앞차가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멈추는 바로 사고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분을 알아서 예측 운전은 안 하겠다 주의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의 실수가 사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반성과 다음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글을 올리며 혹시 방송에 채택된다면 유사한 교차로 상황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본인 잘못하신 거 반성하고 계셔.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황색불 켜면 내가 멈추려고 했으면 앞차가 거기서 멈추든 말든 난 사고 안 났어. 그렇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상대차는 딜레마 존 직전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들어온 다음이잖아. 이거는 이런 황색 신호 때는 그냥 신속하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 이때 블록차 브레이크 잡으면 당연히 멈출 수 있어. 근데 앞차가 가다가 아직까지 브레이크 지나서 들어오잖아. 지나서 요거 보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앞차가 멈추니까 블박차는 더 빨리 가야지 하면서 발등 중이야. 지금 이거 앞차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지. 뒷차가 이제 뒷차 앞차에서 100% 물어줘야지. 그 황색 신호를 보고 무조건 섰어야 됐는데 그렇지. 앞차가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본인 다 인정하는데 모범 운전자께서 좀 이거 성급하게 두지 말았더라면 하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이제 저 모범 운전자분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황색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 차들이 계속 달려오는 상황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신을 한 것 같은데, 저 무보운전자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고였었냐면은 정상적인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바뀌더라고. 그 다음 뒤에서 이제 신호가 멀리서 이렇게 바뀌니까 쭉 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딱 서는 거야. 그래서 꽝 했죠, 그냥. 무슨 신호일 때? 파란 불일 때. 아, 녹색 신호일 때? 네. 응. 근데 형 보고 가해차량 그러지 않았어? 내가 가해차량. 왜냐면 난 무슨 짓을 꽝 막았다 알고 봤는데 앞차가 본네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딱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딱 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똑바로 다 써버렸어. 그때 억울하지 않았어? 억울했지. 지금 경찰은 그와 같이 앞차가 지가 본대도 장구 잘못이 열렸어. 그건 지가 잘못이야. 그건 이유 없는 급제동이야. 네. 신호는 녹색이면 빠져나가야 돼. 네. 빠져나가야 돼. 본대도 번 열리고 지가 번 멈췄어. 네. 근데 내가 뒤에 당연히 교차선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거기 멈추면은 내가 골탕 먹었지. 그렇죠. 상대가 나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 난 그 마음이 저 차가 나한테 일부러 보복 운전한 거랑 마찬가지지. 내가 느낄 때는.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 앞차가 잘못이지.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라는 거야. 고의의 보복 운전이 아니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 그 경찰청 지침이 있어. 그 지침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꿔야 되지. 그래서 내가 그거 바꿔야 된다고 그 한문철 TV 3213회에다가 내가 상세하게 올려놨어. 그 지금 같으면은 그것은 앞차가 갑자기 벅 쓰면 앞차 잘못이 70% 이상이지. 본네트 갑자기 그거 다 섰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사람은. 그냥 나 그냥 애태우고 가지고 그냥 큰일 날 뻔했지. 그래가지고 100% 내가 다 물려줬어요. 옛날엔 그랬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이번 사고에 있어서 보범전자가 이렇게 들은 건 뭘까? 형광봉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형광봉. 이거. 이것도 이렇게 번쩍 들은 건 왜 들었겠어, 이거는. 그거는 이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응? 요 차는 어차피 지나가야 돼. 네, 예. 이 차는 가야 돼, 이 차는. 네, 그래서 이걸 경각보 드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차는 가고 그 다음에 차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들은 거야. 근데 이 차가 지려고 먹고 멈춘 거야. 이 차는 가줬어야 돼. 왜냐면 이 차는 황색 신호에 들어갈 수도 지나갈 수 있어. 이 차 멈추지 않았으면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있죠. 근데 멈추는 바람에 부딪히고 나서 그 시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수신호에 딱 쓸어버렸는데 쓴 거 저 앞차의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어. 좀 운전 경력이 좀 있는 분 같으면은 지나가죠. 그러면 노래는 운전자가 터지고 지나가죠. 일단 괜찮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왔으면 빠져줬어야 되는데 근데 저 차가 이저 모범운전자 멈추라는 이 차 보고 멈추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황색 신호니까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이상해진다. 그 꼬리물기라는 것은 녹색일 때 들어가는 꼬리물기예요. 녹색 신호에 내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한데 꾹꾹 들어가는 꼬리물기고 지금 꼬리물기에 들어오면 신호 위반이야. 신호 위반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의 의미로 고만원 스톱 그 다음에 요 차 뒤에 오는 차한테 한 얘기야. 근데 이 차 갑자기 멈춘 거야. 그래서 저럴 때 모범운전자의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어. 보험운전자에서는 자 지금 황색 신호 바뀐다 그럼 저기서 빨간불이다 근데 차들이 빠르게 오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의미야. 그래서 총회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모범운전자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듯이 전 모범운전자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앞차도 좀 그게 좀 능숙하게 대처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앞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결국 원인은 뭐야? 원인은 본인이 섰어야지. 그렇지, 황색 신호에. 네, 그냥 황색 나도 따라갈 수 있겠다. 속도를 줄이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 하필 이 날만. 그리고 이때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었는데, 왜 못 멈췄을까? 여기서 쭉 가다가. 충분히. 저 정도면 충분히 있었는데. 이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멈췄을까? 했더니, 요 밑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글이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봐. 수신호, 정지 수신호. 그런데 정지 수신 하는데 황색 신호 꽝. 이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여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올려주신 글 읽으면서 답답해 하시는 마음, 아쉬운 마음, 후회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범운전자가 앞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블박차도 비록 딜레마전은 아니고 신호 위반이긴 하지만 무사히 교차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시죠? 그러나 앞으로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큰 사고에 대비해 예방조사 맞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덤프트럭이 예측 출발에서 달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아까 말 얘기했잖아.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팍 들어오면 그러니까. 큰 사고 날 수 있거든. 모범 운전자는 황색 불이 켜지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수신한 건데 앞차가 지레 겁먹고 급제동한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앞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블박스 100% 잘못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모범 운전자도 황색 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수신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모범 운전자의 수신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이라면 그대로 통과해야 되겠지만 멈출 수 있는 듯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난다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상세히 많은 운전자분들께 전파하겠습니다. 좋은 영상과 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안전운전하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 시에 급제동하지 않았음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충돌한 점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사고 시 급제동하였음에도 내가 급제동했는데도 왜 못 멈췄을까? 그리 높은 속도도 아니었고 앞차의 거리가 그래도 거리도 좀 있었는데 왜 못 멈췄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 며칠 뒤에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아, 저의 어리석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조금씩의 평소에 다른 상황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순간에 어리석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이 제가 제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전날 저녁에 비가 왔고 새벽 시간에 영하의 추운 날씨 그리고 수능 시험 날이라 평상시와 다르게 교통지도를 나왔으며 저의 급감속 지점이 하필 횡단보도 흰색 페인트를 밟았네.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졌구나.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사고 영상을 본 지인들은 전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저의 차를 보고 핸드폰 본 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조금씩의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방어운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사람이네. 아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어떤 분들은 막 그러면서 비난글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건전한 댓글 문화. 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고 당하지 마시라고 내지 마시라고 진짜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아유 내가 왜 그런 사고 냈을까? 부끄럽고 반성 깊이 하십니다. 우리 한문철 TV 모든 분들께 도움 되시라고 글과 영상 올려주신 이분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이제 WMP 총동문회장을 2018년, 19년, 2년 마치고 이제 올해 이제 임기를 마감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WMP 총동문 우리 원우분들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2년간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원우분들이 항상 솔선수 범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열심히 참석해 주셨고 끝나는 연말 송년회까지 200분 가까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열심히 참석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원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참석하는 솔선수범에서 참석하는 그런 원우가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후임한테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